자, 랜드레이더 리디머 발견했네요. 카오스 로드 발견했죠. 아, 랜드레이더 리디머다. 자, 그린투스 정글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시아님과 크리티컬32님의 고인물 대결 가보도록 하죠. 레이시아님이 니드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카오스를 대게 주셨네요. 자, 일단 위쪽에 카오스 레이시아님이시고 아래쪽에 스페이스마린 크리티컬32님이십니다. 윙고 웹보 윙고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lion sleeps tonight. 범범범의 됐죠? 네. BGM. 아무튼 예. 자, 아무튼 예. 잠깐 노래 빠졌었네요. 아, 요즘에 이런다니까 늙어가지고. 자, 일단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우리 레이시아님 스페이스 마린 예, 양쪽 간에 굉장히 좀 라이벌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더 썩었나. 일단은 1 헤레틱 2 카택마. 일단은 원거리 카택마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마랑 사용될 때 카오스가 레트리뷰션 쪽에서는 애매했었거든요. 사실 뭐 카오스가 되게 좋긴 한데 3티어 올라가면 스마가 압도적으로 좀 위협적인 걸 보여주긴 합니다만, 또 엘리트 모드에도 다르죠. 엘리트 모드에서는 이제 부족했던 카오스의 모든 그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카오스 로드 예, 지금 근접 안 당하면서 뺑뺑이 돌면서 원거리 제거로 예, 원거리 공 들어가는 거 좋고요. 자, 하지만 바로 그걸 봐줄 친구들이 아니죠. 카오스 베이스만의 팀들도 지금 지원 들어왔고요. 자, 또 하나의 카택만은 깃발 먹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포스커맨은 멀찌감치 깃발 먹어주고 있고요. 헤레틱들이 예, 기지로 갔다가 빠져서 나와주고 있네요. 자, 아무리 카오스 로드가 탱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뺑뺑이 돌면서 원거리 공격 괴롭혀준다면은 카오스 로드 체력이 많이 좀 모자라긴 해줘요. 카택마 그리고 이쪽은 투택마 카택마 투택마. 자, 지금 뭐 종족은 다르지만 뭐 원거리 아 랩터 먼저 나옵니다. 카오스 랩터, 카오스 랩터로 좀 택마들 제압줄 걸어주면서 운영해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예, 전초전만 좀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어요. 포스커맨도 한번 건드려보고 있는 카오스. 자, 카택마 근접 들어가서 택틱 활성이 걸어주고요. 근접 걸어주고요. 자, 제압 들어가면서 공격 들어가는데 오히려 자, 오히려 살짝 기회했습니다. 헤레틱들. 자, 배틀크라이 질러주면서 카택만 상대해주고 있는 포스커맨더. 자, 아주 바로 위쪽에서 랩터를 지금 빠르게 내려와야죠. 네, 카오스 로드도 좀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요쪽 카오스 패스한테 좀 많이 버텨줘야 되는데. 자, 깃발 먹어주는 카오스 로드 랩터가 들어옵니다. 자, 랩터 점프 타고 들어와야죠. 자, 노이즈까지 듣고주면서 설정답게 원래 랩터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 무서운 사운드를 또 틀어준대요. 랩터들이 예, 설정 반영 잘 해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랩터가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어이구 이거 이스나죠. 예, 깃발 먹기 시작하고 있는 레이샤님 그래도 예, 빠르게 복귀 시켜줬습니다. 정신 놓고 있던 친구들. 자, 일단 양쪽 다 지금 자원이 거의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예, 전투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예, 짤막한 예, 짤막짤막한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정찰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뭔가 한번 화끈하게 지금 전투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이쪽은 어설트라니 팀 점프에 들어가고, 이쪽은 랩터가 점프에 들어가고 있고. 야, 양측 다 컨셉이 이렇게 같아도 되나요? 보스 커맨더 교전 들어가는데 배틀크라이, 아이 뭐야 얘네들이 배틀크라이 질러주고요. 자, 랩터 굴복하지 않고 카오스 로드와 함께 계속 보스 커맨더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설트라니 팀이 자 랩터 쪽 지원 들어가고요. 자, 근데 근처에 카오스 패스라는 병력도 많거든요. 자, 랩터 뒤쪽 빠지는데 아이고 시체가 점프를 해버렸네. 뭐라고? 시체가 점프하는 거라서 안 들리는걸? 자, 콤비 플레이머, 예, 발정이 테러한 거, 예, 좋습니다. 양수도 발정이 지금 말이 설치할 그런 새도 없나 봐요, 지금 서로. 자, 기지로 도망가는 카오스로드. 착지하다, 관절이! 이러면서 쓰러진 것 같죠? 자, 샷건 넉백으로 카텍만 몰아내 죽여. 자, 여전히 교전하고 있죠. 비틀 포인트는 이제 레이시아님이 442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로 아직까지 지금 거의 서로 2티어 안 가고 1티어전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습니다. 양측 고수 간에 좀 굉장히 좀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 카오스 스페이스머니 팀, 예, 어설트라니 팀과 교전. 자, 2티어 먼저 올라가는 스페이스머니. 자, 어설트라니 보내주고요. 자, 계속해서 깃발, 예, 헤레틱 가지고 계속해서 깃발 뺑뺑이 먹고도 빠져주고요. 자, 이러면은 예, 포스코멘더고 터다시 한번더 뺏어주고. 야, 거의 뭐 깃발 쟁탈전. 지금 깃발에 서로 지금 엄청난 집중도 보여주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깃발은 이 정도쯤은 예, 챙겨가야. 예, 깃발은 이 정도쯤은 챙겨가야 돼요. 자, 근데 아쉬운 게 되면 지금 서로, 예, 남쪽, 여기, 스페이스만이 발정이를 지금 잘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 위쪽에서도 카오스가 스페이스만이, 아, 카오스가 발정이 잘 가져가고 있다는 거. 서로 지금 3발정기씩 가져가고 있는데. 예, 거의 카오스와 스마인데 종족은 다른데 거의 미러매치급이라서.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라이브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카오스 쪽에서 뭐랄까, 예, 보병 라인업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카오스가 2티어 때 블러드 크러셔라는 기갑밖에 뽑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예, 라이브러리 아닐 수도 있지만, 라스케론 팀을 좀 어떻게, 대기업 팀을 좀 구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자, 콜레트 집신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리키션 포인트, 위에 빅토리 포인트. 자, 블루팀 일단은 확실하게 레이시아님이 빅토리 포인트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대로 블러드 크러쉬가 나와주고요. 카오스를 2티어 때 뽑을 게 정말 없어요.
아 이거는 리덕스라고 해서 레트리뷰션 넘어오면서였나? 예, 리덕스 맵이라고 맵 스타팅 위치 바꿔주는 패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리덕스 맵이랑 아마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캐피탈 스파이어 리덕스도 있고. 자, 블러드 크러셔, 블러드 크러셔 내려옵니다. 자, 아마 플라즈마를 달긴 하셨는데, 예, 아, 블러드 크러셔가 2티어 때 나와주면서 초반에 상당히 좀 분위기 좀 잘 흘러가게 해줄 것 같아요. 자, 랩터도 지금, 예, 워기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서전트 올라가면서, 파워패스 달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어어어, 근데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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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터. 자, 이걸 상대하기 위해서 드레드 뽑아주네요, 스페이스마린. 자, 아이고, 블러드, 보스 커맨더! 블러드 크루션에 대해 쓰러졌습니다. 자, 드레드 등장까지는 스페이스마린 살짝 좀, 예, 버텨야 됩니다. 우리개는 예 괜찮아요. 우리개는 물지 않아요. 찢어요. 자, 말 잘 안 듣는 비글. 예, 스페이스만이 찍고 난리 났습니다. 자, 블러드 크러셔 이후에 상대 좀 탄력 받고 카오스 배너들 자 남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드레드가 아 주면서 어느 정도 블러드 크러셔 좀 견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은 아마 예, 누가 먼저 그 다음 3티어를 가느냐 아니면 3티어 가기 전에 워기를 뭘 업그레이드 해 주느냐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스페이스마린 쪽에서 플라즈마를 선택해서 일단 보병 라인업을 좀 죽여놓겠다 라는 걸 선택을 해주셨고요. 타워 쪽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병력들의 워기어는 달려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이고 뭐 여기 또 멜타를 가는데 이 멜타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자, 레터 점프하고 들어가고요. 자, 아무리 한쪽 팔, 한쪽 팔을 잃었지만 예, 다른 쪽 팔은 움직일 수 있다, 굿! 샹크스! 드레드노트! 파리! 파리! 자, 드레드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좀 반전 흘러가고 있지만 플레이기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대기가 확실하게 준비해줘야죠. 자, 하지만 보병을 잡는 데는 또 이쪽에서 예, 블러드 크러셔가 열일해주고 있다는 거. 자, 드레드 아장아장 쫓아오지만 이동속도 측면에서 블러드 크러셔가 우위를 앞둡니다. 데미지나 체력이나 좋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가네요. 자, 스피드로 승부를 보면서 여기저기 지금 찔러보고 있는 블러드 크러셔냐 뚝심있게 방어가 가능한 드레노트냐. 네, 워커들의 대결은 이렇습니다. 네, 그 워커를 잡기 위해서 드레노트를 잡기 위해서 플래그만을 선택해주신 레이시아니 빅토리 포인트는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야 진짜 바쁘겠다. 빅토리 포인트 먹는 거 보세요. 자, 시야에 이게 드레노트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빠져주고요. 깜찍이 소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걸? 람스피어도 진짜 람스피어도 진짜 아재 다 됐다. 자, 플레이그 마린 적군 슬로우, 예, 워커 슬로우 안 그래도 느린 드레노트 더더욱 슬로우 걸렸습니다. 자, 멀티멘트하기 때문에 예, 블러드 크러쉬 빠르게 사, 예,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놔줘야 되는데 나! 블러드 크러셔 누웠습니다. 이러면 애매해지죠? 자, 로켓 던지면서 드러나도 몰아내줬습니다만, 타오스 병력들. 아직까지 밀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잘 싸워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랩터에 의해서 보스 커맨더 또 누웠고요. 보스 커맨더가 누적으로 지금 계속 누워주면서 예, 자원 소모가 현재 500리퀴 정도 됐거든요. 자, 이렇게 추격 들어가서 추격 들어가면서 플래그 마린 플래그 마린
뒤쪽에서 예, 헤레틱 부대가 이동속도 증가시켜주고요. 근데 드롭도 단단하긴 되게 단단해요. 자, 샷건 너백 한번 걸어줄 것 같은데. 샷건 너백 어설프한 팀. 근데 슬금슬금 스페이스맨을 레벨링을 하고 있는데 3티어 먼저 올라가는 건 레이시아님이십니다. 혹시나 리퀴즈 포인트에 대한 소모가 좀 컸나봐요. 자, 플래그만의 깃발 먹고 있고요. 자, 어설프한 팀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한 상태. 요것만은 내리고 빠진다. 아, 못 내렸어요. 아, 리틀이 살짝 빨랐습니다. 자, 3티어 취소하고 지금 블러드 레터. 3티어 취소라 스페이스맨 쪽에서는 리퀴션 포인트만 모이면 3티어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3티어 취소하고 2티어에 지금 병을 올 투자하겠다 라는 것 같은데. 레터 나와줘야지, 빨리 나와줘야죠. 레터가 내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엘리트 모드로 들어와서 아마 스페이스만이냐 어설프한테 상대해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압 걸어주고요. 어설프한테 한동안도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레스 빠져주고 어설프한테 빠져주고. 자, 슬금슬금 크라켄볼터 그리고 플라즈마건. 자, 레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드레노트는, 아, 근데 플래그만이 방금 로켓, 자, 이상한데 들어갔죠. 자, 근데 아테키 마리팀 살짝만 고개 잘 돌아왔으면은 카운트로드 한 번 더 데미지 줄 뻔했었는데 바로 레터가 달라붙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빅트리 포인트 먹어주고요. 아, 포스코맨도 또 부활했습니다. 자, 이번 판에 포스 커맨드 부활이 너무 잦아서 크리티컬 32님이 아, 3티어로 좀 빠르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서로 진짜 분대 해체 안 당하면서 꾸역꾸역 별로 잘 모아놨습니다. 스마라 카오스마 카오스랑 지금 양쪽 다 지금 예, 병력 상당히 좀 잘 모았죠. 예,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예, 1대1에 잡을 수 있다니. 자, 블러드 크러셔. 예, 포스 커맨드 싸워주고 있습니다. 포스 커맨드 망치가 아픕니다. 블러드 크러셔 오래 못 버텨요. 자, 레터 제압하면서. 자, 중앙쪽 비트포인트 다시 한번 먹어주고요. 아직까지 전장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서로 지금 3티어 때 끝판왕씩 하나 둘것 같은데. 어, 왜 리퀴즈 포인트 왜 이렇게 들어갔지? 충원 때문에 그런가요? 3티어로 지금 스마가 먼저 올라가는데. 자, 들어서 앞에 나와서 깽판 치기 전에 먼저 탱만을 보내주고 잘했어요. 자, 이 드레노트, 이 드레노트만 잡아도 카오스가 진짜 앞, 예, 상당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빅토리 포인트 젠탈도 그렇고 진짜 엄청 치열하다, 엄청 치열해. 어설프한 팀 왼쪽에서 깃발 먹고 있고요. 포스코보다 중앙 쪽에 깃발 먹고 있고요. 빅토리 포인트 현재 201점 대 212점. 야, 이거 진짜 양쪽 다 진짜 거의. 자, 하지만 3티어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크리티컬 32님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이번 게임에서 지금 크리티컬 32님 먼저 3티어로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좀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팀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페이스 하니 팀. 예, 어설, 뭐, 드레노트 가지고 탱킹 시켜놓고, 예, 나머지 보병들 가지고 깃발 먹어주는 거 좋습니다. 드레노트를 잡아야 되는데, 마땅한 대기갑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충원하느라고 자꾸 리퀴션 포인트가 안 쌓이고요. 자, 제압 걸어주고요. 자, 여기선 카오스로드가 자, 전방. 하지만 여기 드레노트 있다는 거. 자, 근데 이거 대기가 안 됩니다. 예, 브로드 레터로 대기가 안 됩니다. 드론스를 이렇게 못 잡다니요. 드론스를 이렇게 못 잡다니요. 제압. 자자자 여기 탱마. 자, 하지만 또 드레노트가 아, 귀찮게. 나중에 또 포스코드 또 넣었네요. 아, 또 블루레터가 해냈습니다. 자자자자자 이번에 어, 근데 하늘에 떨어지는 궤도 폭격인가요? 궤도 폭격. 아, 근데 궤도 폭격 이거 빅사리가 너무 큰데요 이거? 왜 그래요? 아니 이석이 그렇게 살기 싫었나? 자,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드레노트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아, 드레노 잡히고요. 자, 드롭하게 되고 포스 커맨도 누웠고. 자, 이러면은 지금 그, 아, 3티에 올라간 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 근데 아, 어설 터미널 나오기 좀 애매하고요 지금. 예, 글로벌 포인트가 애매해서. 자, 하지만 아직까지 레이션이 2티어라는 거. 빅토리 포인트는 이제 스페이스 바니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자, 나와주면서 이제 여기도 깃발 먹어야죠. 바쁘게 움직여줘야죠. 야, 진짜 양쪽 다 진짜 영혼을 걸고 게임을 하시는구나. 자, 교전 중. 자, 이쪽도 제압 들어가고요. 자, 지금 랩터 강합니다. 랩터 레벨 2에요. 자, 랜드레더 리디머 등장하고 있어요. 랜드레더 리디머. 자, 레이션이 빨리 3티어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리퀴저 포인트가 자꾸, 예, 300이 안 돼요. 리퀴가. 스페이스만이 3티어 올라와서 지금 랜드레더 리디머 어떻게든 뽑아냈고요. 제가 봤을 때 나노카님께서는 설치 경로를 잘못하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 설치 경로를, 예, 스팀에 안에 거기 설치 경로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아마 헷갈려서 그럴지도 몰라요. 자, 보병들 압박 걸어주는 건 좋은데, 아, 이게 랜드레더 리디머가 나오면은 저거를 마땅히 잡을 만한 게 지금 없다는 거. 아, 그 설치 파일 정도면 설치 파일 압, 예, RGB로 압, RGB나 뭐, 예, 세, 예, 치, 세븐집으로 압축하신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랜드레더 리디머 등장했습니다. 랜드레더 리디머. 자, 이렇게 되면 빅토리 포인트 밖에 승부가 볼 수가 없겠는데, 이제는 랜드레터 이기면 나오면 빅토리 포인트 먹기 되게 수월해질 거거든요?
자, 랜드레이더 리디머 발견했네요. 카오스 로드 발견했죠. 아, 랜드레이더 리디머다. 포스코맨더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야, 오늘 불굴의 포스코맨더네요. 불굴의 포스코맨더. 자자 헤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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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슬금 레이저님. 아, 멘탈 깨지나요? 자, 3티 올라올 거 됐는데 아, 3티 올라옵니다. 자, 79대 99 문제는 지금 3티 올라가고 뭐 할 때까지 빅토리 포인트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 랜드레이더. 아, 무섭죠. 드레노트, 카오스 드레노트. 과연 카오스 드레노트가 해결이 될까요? 플레이그 마린이 개인적으로 두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46대 93. 자, 이번 경기 이렇게 끝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드레이더 리디 앞으로 나오면 큰일나요. 아,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됩니다. 어, 이번거는 진짜 양차도 너무 쩔었다. 서로 너무 치열하게 싸우셨다. 1대1인데